오랜 시간 동안 마트는 카메라맨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찌 보면 옛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마틴이 비록 어른이 되어 홀로 서기를 하고 있더라도 카메라맨님이 보시는 마틴은 마냥 아기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맨님은 마틴을 위해 간식을 줍니다. 마틴의 모습을 보세요.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 마틴은 어른이 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어릴 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마틴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카메라맨님이 주는 간식을 마틴은 허겁지겁 입안의 턱주머니에 다 넣습니다. 마틴의 몸은 많이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마틴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마도 마트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 청년기에 접어든 몽키들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피메일 몽키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마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틴이 이제라도 예쁜 피메일 몽키를 만나 가족이라도 만들면 말리다 할머니의 여한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텐데 말이죠. 마틴의 모습이 왠지 슬퍼 보입니다.
마틴은 항상 똑같듯이 카메라맨님을 보고 배고프니까 먹을 간식거리를 달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 뒤에서 늘 혼자 이렇게 놀았습니다. 저 나이 때는 사촌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시기인데도 마틴은 혼자 놀았습니다. 바로 앞에 삼촌도 있는데 말입니다. 마틴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우수에 찬 모습입니다. 마틴의 얼굴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 차 보입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혼자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마틴은 다른 몽키들과 다르게 가냘픈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리다 할머니를 만나 말리다 할머니는 자신의 자식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마틴은 힘이 없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노는 것 같습니다.
마트는 막내 이모를 보자 서슴없이 이모에게 뽀뽀를 하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몰라 이모를 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모 또한 마틴이 말리다 할머니의 딸들 중 한 몽키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마틴과의 놀이를 많이 어색해하는 눈치입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사원 공원 시멘트 바닥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그루밍을 해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내키면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큰딸이 오자 금세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에게 그루밍을 해주고 있는 손주는 바로 큰딸의 여식이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원 펜스에 앉아 할머니 옆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예전의 영상에 보듯이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애니멀 셀퍼님과 카메라맨님에 의해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습니다. 똥꼬에 똥이 너덜너덜 붙어 있는 것을 보았나요?
엘리다 할머니는 자신의 자식보다는 마틴에 대한 사랑이 더 각별했기에 자식보다는 마틴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알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위해 자신만의 인생을 저버리고 손자를 위해 사셨습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훌륭한 모습일까요? 마틴의 엄마 마리나가 죽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애니멀 쉘터님과 카메라맨님에 의해 구조되어 알리다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장성하게 만든 것은 모두 할머니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마틴은 이러한 할머니의 모든 희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자리 잡혀 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준 것만이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스페셜M 가족의 이야기인 마틴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